안녕하십니까 구독자 형님 누님 아우님들 일주일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었지요. 일을 간만에 하니까 땀이 많이 나네요. 그래서 시원하게 머리도 그냥 시원하게 깎아버렸습니다. 오늘은 퇴근한 게 아니고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동남아 여행하면서 국내산 돼지고기를 못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촐하게 그냥 삼겹살을 준비했습니다. 삼겹살 먹으면서 또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럼 삼겹살 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삼겹살을 먹으려고 부부터를 하나 마트에서 샀습니다. 인터넷보다 더 저렴하더라고요. 이게 32,000원 마트에 팔더라고. 어우, 화력이 엄청 센데요. 연기 막 올라오네. 고기를 올려보겠습니다. 어우, 지글지글. 소리 좋다. 어우, 싱겁다. 화력이 좋으니까 금방 그냥 익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골 밭에서 싼 땅입니다. 같이 일하시는 누나가 줬어요. 혼자 산 사람은 이렇게 조촐하게 그냥 여러 가지 한 번 먹을 수 있는 도자기 그릇. 쌈장, 고추, 와사비, 후추, 마늘, 김치 준비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혼자 사는 사람들의 기호 1번 샷번입니다. 이야, 깨깔 노린노릇 하다 진짜. 오래간만에 콩가살 보니까 기분이 또 좋아지네요. 저는 콩가살 먹을 때 한 번 뒤집고 두 번 같은 방식으로 두 번만 뒤집고 네 번만 뒤집습니다. 딱 같은 방식으로 해서 네 번만 뒤집습니다. 맛있게 이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나이 났습니다, 지금. 맛깔나게 잘라보겠습니다. 어우, 너무 맛있겠는데요? 제가 먹을 거니까 제가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서. 어우, 기가 많다. 역시 국내산. 냄새부터 달라요. 저번에 한우는 먹었습니다. 저희 사장님이 한우 트리플 A급 사줘가지고 기억하는 첫날 먹었습니다. 오늘은 돼지고기를 이제 삼겹살을 안 먹은 지 오래돼서 오늘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불은 너무 세서 줄였습니다. 그럼 한 쌈 해볼까요? 식당 딱 출근했을 때 여사님 했다가 욕 먹었습니다. 여사님 뭐야 누나라래? 연세를 모르니까 나이를 모르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한갑이 좀 넘어지셨다고 그냥 누나라 부르고 있습니다. 고기는 이렇게 탁 노랗게 때깔이 좋을 때 먹는 게 최고 맛있습니다. 고추 한 점. 제가 또 마늘 좋아하지 않습니까? 마늘 두 점. 쌈장 조금 해서 맛나게 먹어보겠습니다. 입에서 그냥 사르르 녹아버리네. 말이 필요 없는 맛입니다. 너무 맛있네. 이번에도 3점. 와사비 조금. 제가 와사비를 좋아합니다. 고추도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맛깔나게 또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이 5시가 됐는데 점심을 오늘 아직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점심 겸 저녁 식사가 되겠네요. 저에게는 오늘 나가서 개인적인 일 좀 보고 집에 왔더니 한 4시 반 정도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또 우리 형님들을 뵙기 위해서 빠르게 또 촬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국내산 마늘. 아, 너무 맛있는데요. 단에 달아. 고기가 너무 달아. 이야. 오늘은 술 안 먹습니다. 술을 어쩌다 먹어야지. 또 자주 먹으니까 또 이걸 또 싫어하시는 구독자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술만 먹었다 하면 작작 먹어라. 그래서 오늘은 건너뛰겠습니다. 건전하게 그냥 삼겹살 먹방 하겠습니다.
조만간 겨울 때쯤 돼가지고 제가 구독자 형님 아우님들께 깜짝 놀랄 네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또 그 얘기 또 변경이 될 수가 있으니까 겨울 때쯤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깜짝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구독자님들 좋아하시라고 하는 계획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김치. 이번에 숟가락에 고기, 와사비, 후추 한 점, 밥 한 점 먹으면 여기다 마늘, 마늘 고추. 우리 구독자 형님 누님 아우님들, 저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침 9시 전까지 출근하고 9시 퇴근해서 아직 몸이 적응 못해가지고 힘들어서 집에 쓰러 자요. 어느 정도 이제 피로감이 없어지면서 이제 활력이 넘치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궁유증이 있는데 이게 한 3번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괜찮아집니다. 제가 1년 동안 일을 안 했잖아요. 유튜브만 열심히 했지. 그래도 일을 이제 식당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몸이 조금 무거웠었는데 지금 몸이 가볍습니다. 이제 훨훨 날아다닐 것 같아요. 벌써 오늘이 식당 일을 하고 두 번째 쉬는 휴무입니다. 벌써 2주가 됐네.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요. 형님들 이쁘게 봐주십시오. 아, 그리고 중식은 안 들어갔고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겹살은 맛있고 이렇게 혼자 탁 이렇게 해도 즐겁습니다. 맛있어. 고추도 넣고 마늘도 한 장 올리고 쌈장 조금. 쌈장은 짜니까 조금만 넣어도 간이 맞습니다. 삼겹살은 너무 바싹 구면 딱딱하니까 적당하게 구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김치도 올리고 마늘도 고추도 올리고 후추 조금 묻혀서 한 점 더 올리고 이렇게 해서 맛쌈 하는 거죠 뭐. 집에 음료수가 떠났습니다. 사다 먹고 싶은데 깜빡하고 또 안 사왔네. 콜라 하나 대신 하겠습니다. 콜라도 안 먹은 지 한 두 달 된 것 같은데 오래간만에 마시네요. 서둘러서 먹겠습니다. 촬영하고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밥 한 숟가락. 깨끗이 먹어야죠. 형님, 누님, 아우님들 덕분에 오늘도 감사히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 항상 보여드리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짠한 아저씨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고 더 활기찬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